이런 심각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유엔에서는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소집한 미국은 경제 제재뿐 아니라 회원국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도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중국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회의 초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주도한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 외교 단절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We call on countries to suspend or downgrad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도 불사하겠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며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화와 협상만이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할론에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유일무이한 지렛대라고 추켜세웠지만 중국은 자신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외신 인터뷰에서 군사 위협과 제재로 핵을 제거하려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의 기조를 확정한 미국이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기회였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